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광주와 담양, 광양 등 전남의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폭염특보 지역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내일 오후에는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광주 22도, 화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특히 화순이 3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광양이나 최고 기온 31도, 곡성과 구례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영암 33도, 장흥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고요. 목요일부터는 광주 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0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